모릅니다. 저 몰라요. 과연 이제 내가 온라인 교육을 한다면 어떤 화면을 보여줘야 될까라는 이 부분, 이게 항상 필요한가? 항상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온라인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멈춰진 화면과 멈춰진 음성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너무너무 지루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수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2021년도 건강하게 라고 해서요. 일단 크게는 제가 두 파트로 나누기는 했어요. 온라인 교육, 이제 나는 이랬다가 이제 제 얘기거든요. 저도 사실 이 2020년에 처음 접해본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경험한 거에서 조금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수 있을까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이어가지고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교육에서 좀더잘 활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얘기를 크게 한 파트로 이제 하려고 하고요. 여기를 쭉 내용을 한 다음에 좀 길게 쉬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뭐 메이커로서 뭔가 만들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메이커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저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여곡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나, 아마 선생님들이 그래도 가장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내용이랑 그 이제 온라인 메이커 교육에서 했던 것 중에 간단하게 실습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하고요. 온라인 교육, 이제 저는 이랬다라는 내용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기는 해요. 뭐냐면,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제 보통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림을 뭘 그릴지를 먼저 고민을 하지, 우리가 물감을 쓸까? 색연필을 쓸까? 사이펜을 쓸까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그려야 될지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 아, 여기서 어떤 문방구에 빨간색을 쓸까? 어떤 화방에 빨간색을 쓸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온라인 교육을 해서, 물론 이제 교과목이 딱 정해지신 분들도 분명 여기 이제 초중고가 다 섞여 있어서 교과목이 정해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아니면 오늘의 이 시간에 아이들이랑 어떻게든 이제 사활동으로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달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맞지. 가끔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와요. 다음 쌤은 뭐 쓰세요? 다음 쌤은 뭘로 촬영하세요? 다음 쌤 편집 뭘로 하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뭐가 더 좋아요? 어떤 걸 추천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거를 비교하면서 쓰는 건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 상황이나 학교에서 쓰는 상황에 맞춰서 일단 저도 맞춰서 일단 써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써왔던 거를 쓰지, 새로운 걸 막, 이게 어때? 이게 더 좋다, 이런 걸 비교하지 않는데, 가끔 이제 이런 거 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모릅니다. 네, 몰라서 그래요, 정말. 어떤 카메라가 좋은지, 뭐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제가 쓰는 거는, 저는 일단은 어쨌든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이제 맥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맥에 있는 걸로 편집을 하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족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 네, 요딱 그림에 있는 요 삼성 마이크 요거 쓰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고 어떤 카메라를 추천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오늘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모릅니다. 저 몰라요. 그 대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거는, 저는 과연 이제 내가 온라인 교육을 한다면 어떤 화면을 보여줘야 될까라는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나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제 뭐 칠판에 이렇게 판서하는 모습이 나가는 게 맞을까? PPT 화면이 나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렇게 뭔가 교과서를 펼쳐놓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아, 어떤 화면을 송출하는 게 이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화면이 되는 경우가 있죠. PPT하고 이제 아니면 이렇게 밑에 지금 제가 화면에 아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처럼 두 화면이 이렇게 송출되는 거, 내 얼굴이 항상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게 항상 필요한가? 항상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하게 할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댓글로 질문을 하게 할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이 좀 더 나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딱 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처한 상황도 다르고 아무래도 가장 큰 게 이제 연령대나 그런 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뭐 주어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해야 되는 활동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일단은 저도 2020년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놓인 상황 자체가 저는 어떤 딱 초등학생만 가르친다, 고등학생만 가르친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교육 형태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좀 더 이 부분에선 이게 좀 좋았고 이 부분에선 이게 좀 괜찮았고 이런 거를 제 경험 안에서 좀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라는 게 PT 화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은 뭐 내 얼굴을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저는 다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딱 뭔가를 콕 집어서 말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했었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먼저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리고 여기 이제 계시는 선생님들 2020년 헤쳐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았다. 아 나는 이렇게 했더니 요거는 좀 어렵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래도 이렇게 오늘 많이 같이 모였으니까 한번은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까? 네, 이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교육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거 해 주세요라는 상황이 오면 가장 제가 먼저 고민하는 거는 어떤 화면을 보여줄까? PT를 만들까? 아니면 내가 만드는 손을 보여줘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D 프린터가 화면에 나와야 되나? 막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일단은 가장 많이 확실히 활용을 하는 거는 PPT겠죠. PPT. 이게 지금 제가 했던 온더라이브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라이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쌍방향이죠. 온라인 교육이 어쨌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을 할 때 보면 이제 여기가 PPT 화면 송출되고 있는 PPT 화면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메모장 같은 거를 띄워놔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 순서에서 체크해야 될 거 아니면 꼭 언급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저도 하다 보면 까먹으니까 필요한 메모 같은 거 그런 거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영상을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때 좀 추천할 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진 않을 거니 않지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링크 타고 가서 좀 보세요 라는 그런 링크들도 미리 이제 챙겨놓죠. 그리고 이제 댓글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느라 이제 댓글창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줌을 이용해서 할 때죠. 이 온더라이브를 이용해서 교육을 했을 때는 지금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고1 학년들 학생을 들이랑 이제 수업을 했었던 사례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제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랑 할 때도 보면 송출되고 있는 PPT 화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출석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또 출석 확인하고 댓글창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예 이제 PT를 이렇게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PT를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지금 또 따로 띄워놓고 이제 화면을 저렇게 놓고 보고 있죠. 확실히 이제 모니터가 큰 게 유리합니다. 아니면 이제 듀얼 모니터를 가지고 있거나
이제 그래야 이제 여러 상황 창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한눈에 보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이 굉장히 큰 편이어서 지금 이제 캡처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 이렇게 한 화면에 띄워놓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화면이 크고 듀얼 모니터가 온라인 교육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모습이죠. 실제로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네. 온더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네, 교육을 하는 거고 처음에 제가 저 이제 모서리에 제 얼굴이 나가잖아요. 처음에 온라인 교육할 때는 제 스스로가 저의 얼굴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가고 있나, 어떤 표정을 짓나, 어떤 제스처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시선이 너무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 그냥 저기는 내 얼굴은 안 봐야겠다, PT 화면만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얼굴을 띄워놓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PPT 화면, PPT 화면을 송출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PPT 자체가 준비가 돼 있다면, PPT라고 하는 애가 준비가 있다면 굉장히 좀 수월하게 그나마 온라인에서 교육을 할 때 진행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 PPT가 굉장히 잘 준비되어야 함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멈춰진 화면과 멈춰진 음성이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화면도 정지가 돼 있으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네. 이제 그냥 정신이 쉽게 이제 딴눈 한눈 팔게 되죠. 그래서 이제 PPT 같은 경우에도 한 PT, 같은 PT를 띄워놓고 막 10분, 15분 얘기해버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대면 강의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PT 가지고 오래 보여주면 지루해요. 그래서 PT의 내용을, 한 PT의 많은 내용을 넣기보다는 PT를 이제 쪼개가지고 안에 내용을 각각 좀 다르게 넣어서 조금은 PT가 좀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저는 그게 좀 덜 지루하고 오히려 더 이제 집중할 수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PT를 만들 때 PT를 고민을 이제 많이 하죠. PT를 여러 장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PT를 만드는 게 일인 거죠. 일. 특히 이제 뭐 교과목의 내용에 따라서도 어떤 거는 PT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건 PT가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PPT가 있다면 PPT를 가지고 교육하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PPT를 만드는 게 또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PPT가 멈춰져 있으면 지루하니까 확실히 PT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사람이라고 나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저 이렇게 하면 뭐 뽕짝뽕짝뽕짝뽕짝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화면이라도 좀 보이면 아 뭔가는 진행되고 있구나. 아 뭐라고 말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루함이 좀 덜 하기는 하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이제 PT를 그래 나는 그래도 PT가 좀 있으니까 PT를 준비를 해서 PT를 이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수업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의 이제 추측이기는 해요. 특히 이제 오늘 1교시 국어도 PPT로 수업하고 2교시 수학도 PPT로 수업하고 사회도 PPT로 해서 수업하고 영어 이제 PPT로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이 이제 PPT가 준비돼서 수업이 된다면 이게 거꾸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너무너무너무 지루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패턴이 어쨌든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루 왼종일 PT를 봐야 된다면 심지어 이거를 내일도 봐야 된다면 모레도 봐야 된다면 너무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초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중고등은 과목마다 이제 선생님이 바뀌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일단 나오는 사람이 또는 목소리가 또는 이제 뭐 형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초등 선생님은 보통은 이제 한 학년을 하루 왼종일 가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생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이라면 정말
너무 지루할 것 같다. 저렇게 하나의 형식으로만, 포맷이 하나의 형식으로만 반복이 되면 굉장히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PT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물론 큰 일입니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과목이나 아니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그 이 온라인 교육에서 송출하려고 하는 방식을 이 지루함을 좀 피하기 위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그게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이제 정말로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이 이제 이거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과연 저 이제 메인 화면이 분할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이 동시에 송출이 되는 게 어른들은 이게 인지가 돼요. 아, 이게 PPT고 이게 여기가 사람이고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인지가 되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를 이런 온라인 강의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은 사람 얼굴 안 보고 저도 이제 PT를 보게 된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과연 저 분할 화면으로 나가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의 퀘스천이기는 해요. 너무 시선이 분산되지는 않을까? 이제 여기를 봐야 되는데 1번 화면을 더 봐야 되는데 2번 화면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항상 분할로 화면이 나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도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이제 실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죠. 오늘은 이렇게 보고 내일은 저렇게 해봐서 아,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본인만의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얼굴이 나가면은 지금도 제 얼굴이 나가고 있지만 얼굴이 나가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입장으로 있어서 신경 쓸 게 더 많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도 하거든요.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뭔가 재밌는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도 거의 교육 방송처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얼굴을 보여주게 되면 내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표정이나 뭐 옷차림이나 얼굴 조명이나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니 그냥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더 집중해서 보여주자라고 해서 유튜브로 라이브를 할 때는 얼굴을 내보내지 않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에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순서대로. 네, 참고서 조금 보시고. 네. 이런 아직도 이런 두꺼운 참고서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실시간이 안 되면 녹방으로 보시면 되니까. 네, 녹방으로 이렇게 또 콕콕콕 찍어서 보면 되니까요. 네. 네. 순서는 좀 마음대로 하도록 할게요. 네. 이게 제일 궁금하시다고. 아, 메이크업 페어를 선정할 때, 아 그럼 이제 멘트를 한번 해주고 해야죠. 이게 아마 메이크업 페어를 참여하신 분들도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18년도, 네. 뭐 19년도, 20년도.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신청을 하는데 누구는 떨어지고, 그쵸. 누구는 떨어지고, 네. 누구는 붙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메이크업 페어의 메이커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네, 어떻게 선정되는가? 그렇죠. 궁금하면 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보이는 저 공중에 떠 있는 핸드폰이죠. 핸드폰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시청자가 보는 거는 저 바닥에 있는 이제 메이커, 이건 이제 이날 메이커 페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자료, 보여주고 싶은 사진 자료들이 이제 준비가 돼서 그게 이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주변에 이제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멘트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진행을 할 때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막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네, 실물 화상기 같죠. 근데 저는 이제 집중하고 싶은 내용이 나는 메이크업 페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더 보여주고 싶지,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그 이제 일부러 저 PT를 이제 저런 걸 준비를 해서 나간 건데 수요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죠. 영상에 대해서 좀 많이 높아졌는데 이 탐구 생활을 만들 때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간단하게 리뷰해 주세요. 탐구 생활을 만들 때는 먼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할지
그 내용들을 모았어요.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렇죠. 처음에 이제 큰 흐름. 아, 큰 흐름. 응. 큰 아이고 흐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큰 흐름은 전기 전자할 거다. 네. 이게 큰 흐름이었죠. 자. 자, 그 다음 중간 흐름이 뭐였죠? 중간 흐름은 이제 그래서 전기전자를 뭐 부품이랑 회로랑 서킷을 할 건데 그 부품 안에서도 어떤 순서로 설명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부품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전자부품을 소개하지만 전자부품을 소개하는 순서를 고민을 했죠. 네. 왜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앞에 이제 메이크업 헤어랑 조금 달랐던 점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라인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화면이 정지되고 음성이 정지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특히 유튜브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3, 4초만 진행이 돼도 시청자가 확 빠져요. 정말 눈에 보일 정도로 빠져요. 그래서 지금 무언가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그냥 짧게 제가 이제 인쇄를 해서 잘라서 준비를 한 거고 그리고 그 상황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간단간단 메모를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송출되지는 않아요. 집중하고 싶은 내용에 지금 화면을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더해서 정지된 화면은 지루하니까 아 이게 지금 뭔가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저도 정리를 하는 거고 종이에다가 그냥 바로 손으로 펜으로 이렇게 써 가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송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자체가 PPT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도 준비가 필요하죠. 어떤 큰 얼개는 있어야 되니까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제 3D 프린터 챔버 만들기 연수. 이게 이제 부산에서 이제 진행된 연수를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했죠. 온라인으로 만들기 연수를 또 하니까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도대체 어떤 화면을 보여줘야 될까?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 고민을 저는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화면으로 송출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그쪽에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할까? 그래서 A1, A2가 먼저 조립됩니다. A1, A2 제 탑뷰 보세요. 제 탑뷰 A1, A2가 먼저 조립되고요. 요거 방향 있어요. 요게 방향이 보시면 저희가 X자로 표시해놨어요. A1, A2가 껴졌을 때 이 X자가 서로 마주보게 꼽으셔야 돼요. 네. 네, A1, A2 요거를 꼽으시고요. 꼽으셨죠? 그러면 A3을 듭니다. A3. 자, A3을 들면 A3에 보시면 동그란 표시가 있죠? 그러면 요 낀 조각에서 동그란 걸 찾으세요. 동그란 게 어딨나? 여기 동그란 게 표시가 있어요. 동그란 거. 그러니까 요 동그란 거 동그란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동그란 거 동그란 거가 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줌을 이용해서 한 화면의 이제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제 정면이 보이죠. 제 정면이 보이지만 아마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제 두 손을 더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만들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내 얼굴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내 정면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보여주는 화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손을 집중해서 보여주면 되겠네. 이게 사실 이번에 이제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저도 갑작스럽게 하면서 하나 얻었다라고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실 이렇게 손을 보여주는 거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도 뭐 만들게 할 때 뭐 종이 자 이렇게 종이 위로 들면서 자 여기를 접으세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여기 보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그냥 완전 포커싱 해가지고 이거 보라고 자 이렇게 조립됩니다 라는 걸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거는 오히려 온라인이 더
득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프라인 할 때도 이제 이런 화면을 나 띄워놓고 하는 거를 같이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저도 했습니다. 동성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역시나 이제 온라인 교육이지만 뭔가 활동이 일어나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아,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여줄까라는 걸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제 제 모습을 보면 이거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면 이제 저렇게 이제 촬영이 앞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고, 왜냐면 컴퓨터에서 다른 이제 상황을 제가 어쨌든 체크를 해야 되고 댓글창도 봐야 되니까 컴퓨터도 있고 중요 화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완전히 셋업이 돼 있으면 진짜 퍼펙트 하잖아요. 정말 전문 스튜디오에서 카메라가 여러 대이고 내가 원하는 송출하는 거에 딱딱딱 맞춰서 카메라로 화면이 쫙쫙쫙 바뀌면 아 좋긴 하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학교도 거의 없지만 이거를 각 교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각자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러면 일단 컴퓨터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핸드폰은 있으니까,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입장을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아 자 이제부터는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 화면 보세요 하고, 그리고 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화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 보니까 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화면 고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누구 화면 추천 화면으로 고정이 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이 화면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도 교육을 하실 때 아, 이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까? 그 다음에 얼굴이 나가는 게 필요할까? 아닐까? 아니면은 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만약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반복성에서 지루함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제 사례를 통해서 선생님도 조금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